미가 시치미를 뗄 것 같아서 그냥 마음이 시치미 못 떼게. 저도 5번이에요. 5번? 따끔하게 혼내고 엄마한테 이러고. 엄마가 엄마한테 혼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리오나는 어떻게 할까요? 따끔하게 혼내고 엄마한테. 네, 난 2번 같아요. 아, 동생이 그러면? 네, 제 생각은 2번 같아요. 제는. 아, 그래요? 네, 심부름 시키면서 애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할 것 같아요. 그거 엄마가 그럴 것 같은데요? 엄마가. 그 너는 동생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니, 만약에 동생이 있는데처럼? 나는 거기에 답이 없어. 나는 그냥 좋은 방법이라고 칭찬하고 난 이렇게 따라해서 내가 100점 제가 100점 맞으면 엄마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해 누나는요 그냥 내버려둘 것 같아요. 설수야 아줌마가 이거 잔소리가 엄청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럴 것 같아서 그냥 내 미래를 줄 것 같아요. 가인이는 언니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4번. 오. 아, 혼낸다. 따끔하게. 정확하게 5번. 저게 첫째, 둘째, 셋째 성향이 다 다른데 첫째는 네. 이 잘못된 거를 고쳐줘야 된다는 책임감도 있고 네. 엄마도 알아야 된다는 그 생각에 5번 할 것 같아요. 5번. 네. 그리고 이제 그 동생이 혼나는 모습도 그게 더 조금 즐겁잖아요. 나만 당할 순 없지 네. 이 생각이 있는데. 아마 조금 그런 재밌잖아요 애들은 또.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자 5번을 선택했는데 가해는 어떨지. 자 가해. 자 핸드폰. 자 가야 잘 읽어보세요. 엄마 몰래 학습지에 정답지를 베껴 쓰고 있는 동생 가윤이를 발견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해당되는 걸 읽어주세요. 솔직하게. 나는. 저학년에는 됐는데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네네. 자꾸 이렇게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나는. 많이 어렵지 하면 친절하게 문제를 같이 풀어준다. 많이 어렵지 하면 친절하게 문제를 같이 풀어준다. 이야. 친절하게 문제를 풀어준다. 이야. 맞다. 대단하군요. 아 맞다.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일하느라고 집에 없을 때마다. 가야. 엄마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나는 언니로서 따끔하게 혼나고 엄마한테도 이른다. 이야! 엄마의 속을 보고 있는데. 엄마는 아는데 자기는 안 그런데. 가해가 엄마 머리 위에 있네. 그니 가해 손바닥에 제가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 가윤이 양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언니가? 언니랑 해줄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안 해준다고 나 몰라. 이번에는 저. 좀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그래. 아빠의 마음을 맞춰봐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빠의 마음을 맞춰봐. 한빈이가 도전합니다. 예, 예, 한빈이네. 어서오세요. 신현민 씨. 자, 한번 해볼까요? 문제 읽으세요. 붕어빵 전체 회식이 끝나고 누군가 계산을 해야 될 상황. 아, 그렇죠. 과연 한빈 아빠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이게 뭔가 이게 이제 그 회식이라는 게 방송에서 뭔가 회식하라고 자금이 나왔을 때 돈이 나왔을 때 하는 회식이 있고 네. 그냥 우연찮게 하는 회식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하는 회식이 있네. 자체적으로 가요. 그럼 그게 돈을 누가 낼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네, 1번 멋있게 보이려고 내가 쓸게 하며 계산한다. 아하. 2번 혼자 내긴 부담스러우니 사람들에게 같이 나눠내자고 제안한다. 아하하. 3번 누군가 나설 때까지 버티고 앉아있는다. 4번 가장 어른인 MC 이현규에게 잘 먹었습니다 하고 계산을 떠넘긴다. 5번 이미 자리를 뜨고 없다. 아, 제가 봤을 때 신영일 씨 성향은요 절대로 1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쏠게 하고 자진해서 절대로 안 쓰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네, 이건 1번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4번도 아닐 것 같아요. 4번도 아니에요. 4번도 아니에요. 나한테 잘 먹었습니다 하고 절대 그렇게 못해요. 못해. 후안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고 2번 아니면 3번. 2번 아니면 3번. 2번. 아나운서니까. 자, 아이들은 이제 우리 신영희 씨에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신영희 아저씨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신영희 아저씨가 들어갈 것 같아요, 언니군. 도망갈 것 같아요? 이미 자리를 뜨고 없다. 왜냐면
돈을 많이 아낄 것 같아서 어비야! 어비야! 하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갈 것 같아요.